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떨리는 손길로 고르는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 그 손길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언제나 주식시장은 내곡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축포가 터졌죠.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보실 텐데요. 지난 4월 20일에 알아봤던 넷마블입니다. 주간 최고가 기준으로 2.08% 수익이 났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2천 원 제시를 한 종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주간 고점 기준으로 7.64%의 수익이 났습니다. 주간 최고가가 목표 주가에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부족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칠성입니다. 3.03%의 수익이 나면서 지난주 알아봤던 종목이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3%의 수익이 났습니다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마이너스 0.34% 기록했습니다. 롯데칠성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롯데칠성을 좀 소개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뭐 이제 잘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자리가 낮고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편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사이다 제로 같은 경우 뭐 4초에 하나씩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음료에 대한 폭발적인 좀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뭐 지금 자리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나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진적으로 끌고 나가시다면은 차근차근히 좀 수익이 쌓여져 나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의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나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계단식 레벨업이 좀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오고 좀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또 횡보하고 이렇게 좀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면 전 박스권 라인대 정도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윗라인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난하게 그냥 약간 그 이제 농사짓듯이 조금씩 담아놓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충분히 나중에는 좀 수확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시장의 큰 흐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하면 전통적으로 음식료주죠. 롯데칠성입니다. 또 신제품 사이다 제로칼로리가 나왔군요. 롯데칠성 목표주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5천 원으로 대응하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권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일단 의료주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주가의 탄력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뭐 의료주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자리가 높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원자재보다는 조금 더 낮고 지금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의류주 좀 같이 편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눌렸었던 소비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도 찍혀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류에 대한 이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그 해외에 관련된 그런 소비들도 뭐 전반적으로 소비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코로나 이전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소비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아울렛이나 이런 백화점을 가시게 됐을 때 정말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진짜 코로나 상황인가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의류 소비 판매에 대한 그런 이제 금액 자체가 높아진 것으로 이 의류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의류라든지 소비, 뭐 면세 이런 쪽에 대한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제판 돋보기에서 보복 소비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어떤 그 아이템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바로 계약 시즌과 맞물려서 의류 소비가 굉장히 좋았고 현대백화점 실적을 통해서도 패션 부분의 호조를 확인을 했었는데 의류주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제가 의류주 쭉 최근에 뭐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럼 밸류에이션 어떤가 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좀 저밸류긴 하네요. 10배 내외입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네, 한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 잘 가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는 또 전거래일도 이제 갭 상승을 좀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제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고점 부근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도 이제 갭을 만들어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내내 좀 호실적이 좀 예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이제 대거 좀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높은 위치니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크게 상향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가 상향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 지금 채널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현대백화점 그룹 관련된 또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쪽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캐릭터 부분에서도 좀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캐릭터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보복 소비 심리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 쪽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2분기에 더 한섬 하우스 부산 점이 또 출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볼게요. 네, 뭐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58,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고가 라인을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패턴으로 가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선절 라인은 네. 43,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섬입니다. 시초가 공략하는 오늘의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 58,000원, 손절가 43,50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